저희가 액션을 찍으면서 저도 이전에 이제 정통 액션 영화를 찍어봤는데 액션을 좀 해봤으니까 뭐 이쯤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게 이유가 뭐냐면 그 좀비분들이 저희랑 이렇게 싸우고 다툴 때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. 그러니까 맞춰서 합을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몸에 경련이 있으시고 막 팔도 꺾인 채로 막 덤비고 이러니까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 액션을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현장에서 다들 액션할 때 제대로 어딜 쳐야 되는데 좀비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정타를 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일단 그 열차 여름에 촬영할 때 그 안이 거의 찜통이었거든요. 그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이 좀비 연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서로 10여 명, 2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같이 몰려 있잖아요. 그분들끼리도 서로 액션하면서 많이 의도치 않게 때리게 되나 봐요. 이렇게 하면서 때리고 그래서 막 맞으면서 아파하면서 그런 연기들도 저절로 나올 때도 있고 되게 막 그분들이 더욱더 힘드셨을 텐데 저희도 뭐 사소한 부상들은 있었지만 무사히 잘 찍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저도 경험이 액션 경험이 많이 없어서 선배님들 뒤에서 많이 따라하고 많이 배웠는데요. 전 특히 그 방망이로 때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길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좀 많이 진짜로 때렸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